천국이 있다면 여길까? 요자랄 아이돌 4위는 아이콘 송윤형님입니다. 가요계 귀여운 악동 장꾸그룹 아이콘. 가려도 가려도 막지 못하는 자체 발광 비주얼. 와, 이 노래 되게 웃기다. 우리 팀의 프린스 윤형이요. 빛나는 비주얼의 윤형님 별명 프린스 송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. 송셰프 윤형입니다. 송셰프 윤형입니다. 바로 송셰프 윤형입니다. 셰프라면 이름값 좀 해야겠죠. 데뷔 초부터 놀라운 요리 솜씨를 보여줬는데요. 김치를 넣었어요. 김치를 넣어서 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멤버들이 맛있게 먹으면 진짜예요. 그럼. 치즈가. 엄청 맛있어요. 음식 맛을 본 멤버들은 하나같이 엄지척. 오, 진짜 잘하시는데. 이런 맛을 냈어? 그렇구나.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 사람은 아이돌인가 요리사인가. 이 기세 몰아 요리 콘텐츠로 개인 방송까지 시작했는데요. 송슐랭 가이드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. 어머나. 와.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분식에 디저트까지 모두 섭렵했는데요. 오늘 제가 할 음식은요. 짜장면 준비했고 남녀노소. 그중에서도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건 송 셰프의 짜장면입니다. 짜장면. 생각보다 안 익거든요. 팁이 있는데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. 그러면은 설탕이 카라멜처럼 돼서 고기를 좀 코팅해 주거든요. 어머, 진짜 요리 프로인데? 요생남 윤형님의 특급 요리 팁이 들어간 짜장면인데요. 야, 와, 아, 맛있겠다. 제대로네. 오늘 저녁 메뉴는 짜장면이다. 침샘 자극 200%입니다. 맛있겠다. 잘했네. 아이고. 비주얼부터 소리까지 여기가 천국이로구나. ASMR도 하네. 아, 맛있겠다. 중식 외에도 한식, 분식. 말랑말랑말랑. 디저트. 디저트. 다 하네, 다 해. 어딜 가나 줄 서서 먹는다는 치즈 돈가스까지 섭렵했습니다. 아니 뭐 영역에 제한이 없네. 돈가스도 추. 어머 어머 어머. 먹방도 하네. 야 이거야. 요방 먹방 아주 그냥 되는 건 다 하고 있어 지금. 어? 너무 맛있겠다. 어허. 뭐야 나 구독해. 아 이거 웬일이야. 먹고 싶은 음식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자급자족 정신의 윤형님. 저도 한 수 가르쳐 주세요. 야. 천국이 있다면 여길까? 요자랄 아이돌 4위는 아이콘 송윤형님입니다.